6.25 전쟁 고아의 아버지 리차드 위트컴. 그가 유엔 기념공원에 잠들어 있다. 훌륭한 장군이자 6.25 전쟁 고아의 아버지였던 위트컴 장군. 그는 누구인가? 2012년 장군이 잠들어 있는 유엔 기념공원에서 위트컴 사망 30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이날 모인 위트컴 장군의 부인 한유숙 여사 등 30여 명은 위트컴 추모 사업회를 발족했다. 이로써 그의 삶을 재조명하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 2년 후인 1916년 군에 입대한 리차드 위트컴 장군은 밴플리트 장군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하여 제1무공훈장을 받았다. 이후 그는 1953년 6.25 전쟁 중에 미-2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부산에 오게 됐다. 그는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부산 시민들에게 투철한 사명감과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전쟁의 상처가 다 아물기도 전 부산에 또다시 큰 재앙이 닥쳤다. 1953년 11월에 일어난 부산역전 대화재. 영주동 판자촌에서 시작된 불길이 순식간에 부산역까지 번져 6천여 가구가 피해를 입고 29명의 인명피해와 3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사람들은 또다시 깊은 절망에 빠졌다. 위트컴 장군은 절망에 빠진 부산 시민들을 위해 군법을 어기고 군수품을 나눠주며 그들을 도왔고 동광동 일대에 보금자리도 마련해 주었다. 군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미국 군사재판에 회부된 위트컴 장군은 전쟁은 총칼로만 하는 게 아니다. 그 나라 국민을 위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절망에 빠진 부산 시민들을 위해 위트컴 장군은 대한미군 원조처를 통해 부산 재건 사업을 실시했다. 그는 먼저 부산 메리놀 병원 건립을 추진했다. 장군은 병원 신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한복을 입고 시내를 돌아다니며 기금을 모으는 등 부산 재건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부대원들의 월급 중 1%를 병원 신축 기금으로 헌금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위트컴 장군은 부산의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1954년 부산대학교 윤인구 초대 총장은 부산대학교 건립을 위해 위트컴 장군을 찾았다. 두 사람은 부산의 더 큰 미래를 위해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동감하며 함께 부산대학교 건립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더 나아가 위트컴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과 경남도지사를 설득해 장전 캠퍼스 부지 50만 평을 제공받아 부산대학교 건립에 기여했다. 그는 군수사령부를 퇴직한 후에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 전쟁 고아들을 위해 고아원을 지어 후원했다. 그때 지금의 부인 한유숙 여사를 만나 결혼했다. 부산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했던 리차드 위트컴 장군의 가슴에는 좀처럼 드러낼 수 없는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있었다. 바로 1950년 개마고원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미군 해병대 병사들이었다. 장군은 그 생각만 하면 늘 가슴이 저려왔다.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병사들의 유해를 찾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했던 장군. 하지만 이미 얼굴이 알려진 위트컴 장군은 그 일을 직접 할 수 없었으며 그를 대신하여 부인 한유숙 여사는 1979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해를 찾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지만 한유숙 여사는 고인이 된 장군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수십 차례 북한을 오가며 미군 유해 발굴에 더욱 매진했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리차드 위트컴 장군.
그가 떠난 지 30년이라는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가 지금도 그를 잊지 못하는 이유는 어둠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의 씨앗을 뿌렸던 아름다운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대한민국 재건에 큰 선물을 남긴 푸른 눈의 리차드 위트컴 장군. 그의 따뜻한 사랑은 여전히 우리 가슴속 깊이 남아있다.